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어? 아이, 내 시험 때문에? 야, 언니도 내일 시험이야. 근데 나 걱정이 없어. 아, 내가 또 이런 방법을 다 전설을 해줘야겠네.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. 자, 공부했던 것들 최대한으로 기억해서 문제 풀길 바랄게요. 뒤로 돌리세요. 시험 시간이다. 이제부터 언니가 어떻게 하면 답을 잘 고를 수 있는지 알려줄게. 모르겠지? 옆에 봐도 답이 안 나와. 그리고 옆에 봐도 벽밖에 없어. 문제가 여전히 어렵다. 이럴 때는 얘들아, 당황하지 말고 딱 필통에서 비밀병기 하나 꺼내. 그러니까 1, 2, 3, 4, 5라고 써있지 하나는 X야. X가 나오면 다시 하는 거야. 딱 굴렸지. 몇 번이야 답이? 2번이라는 거야. 한 번 더 굴려. 나왔지? 몇 번이라고? 이렇게 답이 딱딱 나오는 거야. 연필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니까 선생님이 쳐다보실 순 있어. 눈치껏 해야 돼 얘들아. 얘는 내 친구 앞머리야. 얘도 당연히 안 했지 공부를. 얘도 얘만의 노하우들이 있어. 그 중에 하나가 연필을 이렇게 해. 얘 스탑 스탑. 몇 번이야? 5번이야. 딱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답이. 이때 중요한 건 손가락에 힘을 살짝 빼야 돼. 이게 쉬워 보이지만 사실 어려운 기술이란 거야. 몇 번 나왔을까? 1번. 이렇게 쉽게 답이 나온다. 누구니? 다른 친구들 방해되지 않게 하자. 아, 이 방법 못 쓰게 생겼다. 걱정하지 마. 우리에겐 뭐가 있다? 지우개가 있어. 일단은 이 지우개 똥 만들 줄 알지? 근데 다른 점은 동그랗게 만들어야 돼. 굴러가게끔. 그게 포인트야. 그 전에 이 숫자를 이렇게 다 써놔야 돼. 시작 라인을 이렇게 딱 그린단 말이야. 빡! 몇 번이야? 3번이야. 이건 내가 앞머리한테 배운 건데 효과가 좋은 것 같아. 재미도 있고. 근데 선생님이 지우개 소리 때문에 쳐다보실 수는 있잖아? 근데 지우개가 필요해서 쓰는 건지 아실 거야. 나이스! 지우개야 고마워. 네. 근데 너무 한 가지 방법만 쓰면 안 돼. 이게 또 확률이란 게 있으니까 또 다른 걸 알려줄게. 오각형을 그리면서 숫자를 써. 연필 되게 뾰족한 거 기분 되게 좋지 않냐? 중간에 적으면 딱 찍어. 그리고 여기서 3, 2, 1 번지 몇 번이야? 3번. 또 3, 2, 1 몇 번이겠어? 떨어진 각도가 딱 5번이야 이거는. 이것도 약간 선생님이 심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어. 왜냐하면 연필이 떨어질 때 소리가 시끄럽거든.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. 조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줄게. 이것도 꿀팁인데 굉장히 잘 맞는다. 1, 2, 3, 4, 5 한 다음에 1, 2, 3, 4 고르시오. 2번이야. 2번이야? 아니야. 왜 아니겠어? 여기서 너네가 간과한 게 있어. 마지막 점을 무시하면 안 돼. 그럼 몇 번이겠어? 정답은 3번이야. 됐지? 그래, 이렇게 하나씩 맞춰나가는 거야. 얘들아, 어렵니? 어렵지 않지? 또 다른 방법 중에 조용히 할 수 있는 게 있단다. 또 먹으면 배탈라, 배탈라면 주사 맞아. 주사 맞으면 아 아파. 딩동댕 척척 박사님. 우리 동네는 이런 스타일이야. 근데 또 동네마다 스타일이 다르더라고. 각자 맞는 스타일대로 사용하도록. OMR 카드를 할 때는 알려줄게. 내 친구 앞머리는 굉장히 이 친구 논리적인 친구인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얘들아 답이 1번이랑 5번일 경우가 거의 없어. 2, 3, 4번 중에 우리가 답을 골라내야 되는데 OMR 카드 작성할 때 순서가 중요한데 이렇게만 해. 2, 3, 4, 3, 2, 3, 4, 2, 3, 4, 2, 3, 4. 우리는 이 랜덤 게임에서 우리의 운명을 거는 거지. 지금까지 시험 보는 노하우들을 알려줬어. 너무 시험에 부담 갖지 말고 진짜 오비키?